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안에서는 연미사로 김영란 리디아 자매님, 이정순 마리아 자매님, 기일이신 홍성환 아우스틴 형제님, 또 기일이신 김순덕 안젤라 자매님의 영혼에 영원한 안식 기억하겠습니다. 생미사로 생일을 맞은 주남순 말가리다 자매님의 영육간 건강 기억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받았으며 자주 욕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희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으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별의 인도로 성자를 이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이 이끄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직접 배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온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낙타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 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 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나이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대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대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대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대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대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우리는 성탄축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교회 전례력을 이렇게 보면은 8부 축제로 우리가 성탄을 연장해서 함께 보내고 이제 그 1월 1일 우리 그 성모님 대축일을 맞아서 그렇게 8부 축제가 끝나면서 지금부터 성탄 축제는 그래도 열흘 동안 계속 지속이 됩니다. 예수님 세례받은 기념하는 축일까지 성탄 축제가 연장이 돼서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동방에서 온 세 박사,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 하느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그들이 하느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우리 동방박사, 우리 옛날에는 사망 내조 축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주님 공연 대축일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에피파니아라는 말인데, 주님이 공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드러나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적으로 뭐 우리 공현이라는 말이 나타날 현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경축합니다. 이 성탄 본날 외에 이제 뭐 독서나 이런 걸 보면은 일독서의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요한일서를 이제 우리가 읽게 이렇게 교회가 배려를 했고, 또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평일 토요일 독서 내용도 이렇게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이제 그분이 구세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요한이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하는데, 그 물음 뒤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당신 아닙니까? 뭐 이런 그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례자 요한이 내가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나는 증언할 따름입니다. 나는 빛도 아니고 당신들이 구약의 무슨 예언자를 지칭하면서 나를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사막에서의 목소리입니다. 그분을 증언하기 위한 목소리고 그분은 점점 커져야 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향하게 해요. 그래서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느님의 외아들이심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교회가 성경의 말씀을 이 성탄축제 안에 배려를 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베틀레헴을 찾았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구세주에게 드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늘의 별까지도, 그죠? 모든 피조물들, 하느님에 의해 조성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 지금 향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가 이제 되실 그분에게로 향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유다인들도 아니고, 그죠? 멀리 신비스러운 뭐 어느 나라인지도 잘 몰라요. 성경에서는 동방에서 온 세 현자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다.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방인들, 지혜를 찾는 사람들, 하늘을 보고 하늘의 뜻을 알고자 애쓰는 그 사람들, 그들조차도 주님께 와서 경배를 드렸는데, 그 아기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이시다. 하늘의 별까지도 온 우주가 그분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들에게 전해진 신앙 덕분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지니게 되었고, 또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믿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렇게 유약하게 보이는 어린아이로 인간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다 취하신 하느님께서 이제 자라나게 되면은 이 아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든지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로, 하느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구세주를 믿고 또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을 따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 신앙이 너무도 존귀하기에 그 온 우주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을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더 분명히, 더 똑똑히 증언하기 위해 우리의 삶 전체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 동안 노력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께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성탄 이 축제의 의미 있는 이 시기에 우리들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조용히 이 시간 보내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또 어떤 때는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들 마음 안에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날 때도 있으나, 우리들 신앙 안에서 우리들 모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느끼고 또 믿으면서 더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나머지 성탄 시기 잘 보내도록, 또 건강하게 보내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하느님께 대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민족들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저희의 바람을 아뢰시다. 이끌어 주시어 모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널리 알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욕심과 고집으로 다투는 세상 사람들을 굽어보시어 서로를 이해하며 감싸주고 도와줌으로써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가난한 이들에게 몸소 보호자가 되시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받은 것들을 그들과 나누며 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가정에 필요한 은총을 풍성히 베푸시어 위기를 겪는 가정은 주님 안에서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단란한 가정은 더욱 굳건해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민족들의 빛이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약속받은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바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 주신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아니라 그 예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봉헌하고 받아 모시오니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구원의 신비를 밝혀주시고 그분을 인류의 빛으로 드러내주셨나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간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그분께서 지니신 불사불멸의 힘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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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이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루카와 시본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미사를 통해 저희가 기억하는 영혼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를 천상 빛으로 이끄시니
저희가 받아모신 이 성체의 신비를 올바로 깨닫고 성자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공연대 주일 맞아서 신부님과 함께 장엄한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어둠에서 눈부신 빛으로 이 교우들을 불러주신 하느님께서는 인자로이 복을 내려주시고 그 마음을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이 교우들이 이웃 형제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빛이신 주 그리스도를 찾아뵙고 기뻐하였듯이 이 교우들도 현세의 여정을 마친 다음 주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를